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슬로우왕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스윙을 보여드리면서 편하게 여러분의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걸 도와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슬로우왕이 등장했다라고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멤버십 가입 링크 그리고 각종 클럽이라든지 이 연습 도구를 구입하실 수 있는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옥스윙몰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로우왕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참 센세이션 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스윙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지금 컨벤셔널 스윙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테이크백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스윙으로 따지면 옥스윙도 있고 뭐 태풍스윙도 있고 L2L도 있고 그래서 L2L 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지만 일단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거는 스윙에 있어서의 맥이에요. 그래서 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테이크백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옥 선생이 생각하는 컨벤셔널 스윙의 가장 핵심은 왼손목이다. 그래서 왼손목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스윙을 밉게 만들고 싶어도 절대 밉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왼손을 좀 단단하게 쥐고 여기서 테이크백을 해주면 그냥 스윙도 그래요. 딱 예선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돌려주면 공도 똑바로 칠 수 있고 스윙도 안정되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왼손목인데 그 컨벤셔널 스윙의 이론을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테이크백을 했잖아요. 그럼 테이크백 이후에 전 테이크백을 백스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갈 차례잖아요. 그건 업스윙 차례인데 그 업스윙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백스윙은 이 손목 각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테이크백은 어깨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가야 이 공간이 나오는 건 전체적으로 몸의 회전이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무릎의 움직임은 크게 없어요. 다만 최대한 엉덩이가 버틸 만큼 버텼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가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팔이 더 뻗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차례인데 위로 올라갈 때 이 왼 무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때 중요한 건 손목을 억지로 꺾는 게 아니라 이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요. 그러면 테이크백 상태에서 무릎 버티고 있었죠. 억지로 버틸 필요는 없지만 버텨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갔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죠. 업스윙 형태가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면 손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무릎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까지 탑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업스윙, 그러니까 백스윙 탑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테이크백 했다 코킹해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는 없어요. 그건 응용편이니까. 근데 지금 슬로우왕이 여러분께 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여기에서 응용하는 건 여러분의 어떤 느낌적으로 변형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테이크백을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이 공간이 나와요. 이때까지는 무릎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초에 있던 손목각을 유지한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손목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를 더 집어넣기만 하면 더 돌리면서 손을 약간 올라가는 형태만 취해주면 이렇게 해서 저절로 위로 올라갑니다. 왜? 어깨를 돌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스윙이 위로 올라가요? 말도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다면 어깨를 돌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스윙이 올라가요? 뒤로 가지? 라고 하는 건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최초에 밑에다 놨기 때문에 이 몸의 축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얘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축이 또 회전을 하면 이런 형태로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통만 돌리면 이 아래에 있던 게 대칭으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 그냥 원의 원리예요. 회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올릴 필요도 없지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들어올린다는 느낌을 해도 돼요. 근데 가장 제가 옥 선생이 추천하는 건 이 상태에서 그냥 어깨만 더 돌려라.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이 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막 밀어내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쭉 밀어낸 분들은 최초의 어드레스가 이렇게 눌려있는 형태의 분들이 탑에서 이렇게 눌려있는 거지 이렇게 서있는 타입의 골퍼가 위에서 눌려버리면 이건 손목각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좋은 스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하프 스윙에서 그대로 이제 손목이 약간 꺾여있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죠? 하프 스윙에서 계속 어깨를 돌려요. 계속 어깨를 밀어넣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최초에 많이 눌러놨던 사람은 이렇게까지 갈 거고 안 눌러놨던 사람은 여기까지 갈 거예요. 다시 갑니다. 여기에서 테이크백까지 갔죠. 이때까지 무릎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 측면에서 보면 눌려있는 상태에서 하프스윙 왔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목은 그대로 약간 이 바닥에 이렇게 눌려 있다는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는 돌리기만 한 거예요. 처음 이렇게 세워도 되지만 약간 눌려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누른 그 느낌을 그대로 가서 이 상태에서 이때 무릎이 들어옵니다. 그대로 어깨만 밀어넣으면 이런 스윙 형태가 돼요. 더 올리면 이만큼. 팔이 긴 분들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테이크백 하고 나서 업스윙으로 이제 올릴 때는 왼손목의 각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렇게 눌려있던 이 손바닥으로 약간 누르고 있는 이 느낌이 좀 더 강해져야 돼요. 왜냐면 위로 가면 자꾸 풀어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바깥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스윙이 어떻게 나오냐면 테이크백 가고 그 상태로 그대로 어깨 돌아갔죠. 이 상태에서 몸통만 돌리면 공을 갖다가 저절로 맞춰서 앞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윙은 옥스윙이라기보다는 저는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컨벤셔널 스윙을 어렵게 배우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스윙이 돼요. 그래서 이 컨벤셔널 스윙을 저는 기본으로 하되 거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컨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옥선생은 컨벤셔널 스윙을 싫어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맥은 이렇게 잡지만 안으로 빼고 밖으로 들고 하는 그런 응용은 정말 골퍼에 맞춰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은 테이크백 후에 약간 손이 눌려있는 형태죠. 왜냐면 최초에 눌려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드는 게 아니라 어깨만 더 돌리는 형태를 취했더니 이런 탑스윙이 만들어지다 라는 것을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테이크백 여기서 뭔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깨 밑으로 넣었죠. 그 다음 무릎 들어오면서 그대로 몸통만 돌리면 뭔가 손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만 굉장히 깔끔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됩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겠죠. 다운스윙 시작 때도 이 손목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 주에는 테이크백, 그러니까 백스윙 부분을 열심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벤셔널 스윙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